마이크 테스트. No matter what you expect, we'll give you more than that. Beyond expectations. 팀다이쉣.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번째 유튜브 에피소드를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테스트 슛,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는 포토그래퍼 그리고 시네마토그래퍼 레이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해외나 국내에 다양한 브랜드들과 패션 브랜드들과 그리고 뷰티 그리고 매거진들, 패션 매거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상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 채널에서 무엇을 다룰 것이냐,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채널에서는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언박싱이나 아니면 장비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뭐 프로페셔널한 레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 컨슈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장비들, 그런 것들을 소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언박싱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에 대한 그런 어떤 세미나,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크고 작은 세미나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한국에도 아름다운 여행지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제주도나 이런 장소들에 있어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소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한 소개, 심지어 맛집 소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테스트 슛이란 무엇이냐, 이제 포토그래퍼이자 시네마토그래퍼인 레이케이와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펠릭스 진, 이 두 사람이 만든 팀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필릭스래요 필릭스입니다. 필릭스 진. 약간 호주 쪽 발음이신가요? 네, 필릭스. 왜 펠릭스 진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릭스래요 필릭스 진입니다. 그래서 간간이 등장할 필릭스 진과 그리고 저기 앞에 계신 저희 팀장님, 어시스턴트 팀장님 제이베 함께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비주얼 아트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주얼 아트의 범주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일단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단 뭐 커머셜이나 그런 광고 쪽 뿐만 아니라 순수 예술이나 종합예술 그런 것도 저희가 함께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다양한 나라를 다녀왔어요. 작업을 하면서 저도 그 저희의 강점이 그 해외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약간의 해외 같은 로케이션을 찾아가지고 이런 그 멋진 장소들에서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뭐 미국의 뉴욕이나 LA 아니면은 유럽의 런던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뭐 다양한 나라에서 작업들을 해왔고, 호주뿐만이 아니라 영하 30도의 러시아, 그리고 얼음 왕국이죠. 벨라루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화산 그 용암 끓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이슬란드를 포함해서 사진 다 띄워주십시오.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좀 띄워주시면서, 제가 굉장히 귀엽게 나온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까렐리아 공화국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사진 영상을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하잖아요. 장비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뭐 헤어드레서, 헤어스타일리스트라고도 하죠.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 뭐 저희가 그 정말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 촬영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와 굉장히 친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질 텀블이라는 헤어드레서 분이신데,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데 굉장히 멋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제가 런던을 간다고 하면 호주에 계시면 호주에서 날아오시고, 뭐 뉴욕에 계시면 뉴욕에서 날아오시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헐리우드 영화죠. 위대한 개츠비. 그리고 피터팬,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또 있어요. 원스 어폰 어 타임. 뭐 이런 굵직한 영화들. 디카프리오의 헤어를 하신 분이죠. 뭐 내 헤어는 안 해줬어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그 유명 인사분들의 헤어를 해주셨던 분이신데 굉장히 인성도 좋으시고 그분이 정말 한국에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은 헤어나 뷰티 쪽 관련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세미나를 저희가 한번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뭐 아티스트 얘기들은 앞으로 차차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작업하는 그런 비하인드 씬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씬 영상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재미있게 한번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테스트슛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슛의 탄생 비화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럽, 특히 런던에서 제가 런던을 한 5번 정도 가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보통 런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슛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마음이 맞는 아티스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포트폴리오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매거진에 서브미션 해가지고 좋은 매거진에 이제 퍼블리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슛이라고 해요. 사실 근데 국내에서는 테스트슛이 많지는 않아요. 뭐 아티스트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테스트슛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 이름을 테스트슛으로 해서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상업적인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트적인 것들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보자. 너무 거창한가요? 저희가 마포에서 갈비를 먹다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팀이 바로 테스트슛입니다. 근데 저희 궁극적으로는 여러 아티스트분들 그리고 학생분들도 굉장히 아트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앞으로도 뭐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나 뭐 아트 디렉터나 소품, 뭐 세트 스타일링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만나서 함께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조금 대의적인 그런 커뮤니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레이케이 언박싱, 뭐 레이케이 웍스 이거는 뭐 팀 테스트슛 프로덕션의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 아니면 그런 라이프, 워크라이프라고 하죠. 그런 라이프들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박싱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슈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레이케이 전이는 저희가 이제 로케이션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히 해외 로케이션들도 굉장히 멋진 것도 많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락다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로케이션들 이런 것들 로케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여행지 같은 아름다운 여행지 같은 그런 장소들도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레이케이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프로레벨부터 일반 굉장히 아마추어 분들까지 다양한 레벨로 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저희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TT 박스 오피스. TT 박스 오피스. TT 테스트 뭐죠? TT는 뭐 팀 테스트슛입니다. 그래서 팀 테스트슛의 박스 오피스. 1분 정도 되는 러닝 타임에 짧은 아주 간단한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1분 동안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스낵 같은 영화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일화가 사실 많죠. 작년에 저희가 7월인가요? 뉴욕에 갔었죠. 그때 이제 방송 촬영이 있어가지고 엠넷에 뭐 방송 촬영을 갔었는데 정말 많이 뛰어다녔죠. 그 땡볕 아래서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NYPD가 경찰차 3대가 와가지고 저희를 딱 지키면서 저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거의 10시간을 했죠. 10시간을 하면서 저희가
몇 킬로를 뛰었나요? 저희가 카메라 들고 라이트 들고 뭐 저희 제이 같은 경우는 엄브렐라 들고 저희 뭐 필릭스 같은 경우는 모니터 들고 막 뛰었어요. 그게 촬영이 스테디캠이 저희를 따라오면서 저희가 그 장소마다 순간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촬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다녔는데 그 CG로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아날로그로 열심히 뛰었는데 정작 방송부는 2분 나왔습니다. 저희 런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뭐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나가는 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한 이틀 전에 구찌가 와서 찍었던 그 구찌 촬영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게 멋있게 촬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다 내추럴 라이트로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저희가 어떤 촬영을 주로 하냐면 일단은 패션 베이스의 촬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 패션 매거진 그리고 뭐 뉴욕 알파 패션 매거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커버 여름호 커버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패션 매거진들, 유럽에 있는 패션 매거진들, 호주 패션 매거진들 그런 패션 매거진들과 작업한 게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영화 같은 그런 그 내러티브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상들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 굉장히 커머셜이 베이스된 그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팀명인 테스트슛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은데 그 뭐 이제 유럽이나 뉴욕 같은 그런 모델 에이전시의 그런 문화가 사실은 국내엔 잘 없고 그래서 테스트슛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한국에서는 하기가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 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 아니면 테스트슛 그러니까 순전히 말해서 테스트긴 한데 굉장히 시네마틱한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 그 스토리텔링을 중점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감동과 영감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영화도 마찬가지고 보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굉장히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진 한 장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트적인 작업들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지금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작업이 있다 아니면은 작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원한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성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되게 여행을 특히 요즘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여행도 못 다니시고 굉장히 그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뭐 해외에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서 물론 해외에도 좋지만 국내에서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내에서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로케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장소를 진짜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여행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들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까지 우리 팀이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맛집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맛집에 대한 그런 리뷰 그러니까 여행지에서는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집에 대한 리뷰도 빠지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어디다 남겠죠? 코멘트 남기는 법을 모르세요? 댓글. 아 댓글입니다. 댓글 다 볼 수 있는 거야? 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코멘트를 읽어가지고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한 저희에 대한 소개만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 대한 정보들이나 그런 뭐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그 저희들의 작업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은 저희가 이제 밑에 정보로 다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와 소통을 하시면서 필요한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항상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있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Wait, it's not done yet. We are gonna make contents in English as well about everything, such as photography and filmmaking and something fun or stupid stuff, okay? So feel free to leave a comment down below. An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if you have something you want us to do, just leave a comment, okay? So please give us a thumbs up and click the subscribe button if you like to. And I'll see you in the next episode. My name is Ray K, and we are Team Test Tube. Stay tuned.